찬양하셔서 임례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같이 교독문 시편 13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가벼워 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드리머의 찬양단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모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손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동안 수고한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함께 임재해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중등부 시절에 우리의 키와 몸과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좋은 선생님들과 관계 맺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복된 중등부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중학교 시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매력적인 중등부 학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빛 가운데 그 빛을 바라는 중등부 학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95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절 한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 빠진 건데 되게 새롭고 좋습니다. 되게 보고 싶었어요. 영상으로 예배 편집하면서 되게 이 자리가 그립더라고요. 저는 여수 여천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중등부 예배만큼의 어떤
그런 따뜻함과 그리고 뭐랄까요 이렇게 은혜로움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냉랭한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에겐 그렇지 않지만 되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교회가 삼겹줄이 강하다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 교회에서는 이렇게 똘똘 뭉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유익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개미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든 책에서든 어디든 이 일개미의 법칙이라는 거는 사실 원래의 법칙은 아니고 원래의 법칙의 이름은 팔레토의 법칙이라는 법칙입니다. 근데 이 팔레토라는 사람이 일개미를 이렇게 보면서 자신의 이론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해서 별칭이 붙은 게 일개미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0%의 일개미들은 100%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의 일개미들이 이 전체의 80%나 되는 일을 도맡아서 하고요. 나머지 80%의 일개미들이 이 공동체의 20%의 정도에 되는 일을 느릿느릿 해결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팔레토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20%, 이 공동체의 80%나 기여를 하는 엄청나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20%의 개미들만 모아다가 공동체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아다가 공동체를 만들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아요. 또 갈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20%의 일개미들이 80%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나머지 80%의 일개미들이 20%의 적은 일을 서로 흩어져가면서 널널하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하다라는 그 말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다지 공감이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하기도 컨트롤하기도 힘들 것이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찬양제 때 같이 찬양제 갔었던 친구들 마음속에 다양한 메뉴들이 식당에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우리는 두 가지 메뉴밖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시간상의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한 4명 정도만 갔다면 어땠을 것 같은가요? 다양한 메뉴들을 그냥 편리하게 골라다가 먹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30명 남짓 때는 40명의 50명에 가까운 인원수들이 거기 앉아 있다 보니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여러분 많을수록 좋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겹줄은 강하다. 그건 같이 꼬여 있을 때의 문제지 삼겹줄을 꼬기가 쉽지 않아요. 차라리 한 줄일 때가 더 편리할지 모릅니다. 즉 유익하고 편리하다라는 것을 둔다라고 한다면 삼겹줄이 강하다, 유익하다, 편리하다, 도움이 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과 같은 세대에서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중동 국가에서는요 자녀들이 곧 군대이자 일꾼이자 경비병이에요. 남자 아이들이 적으면 까딱 잘못해서 싸움이 나면 아들들이 없으면
싹 다 죽는 겁니다. 아들의 손자의 손주가 죽죽죽죽죽 아들들이 많으면 어떻겠어요? 어딘가에서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나왔을 법한 노래들이 나오면서 걸어다니겠죠. 네, 인원수가 많아야 이기는 싸움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삼겹줄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교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20%의 일개미든 80%의 일개미가 얼마만큼의 무엇인가를 하든 그것을 중요하지 않고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한 가지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자, 이러면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야? 유치원이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열심히 일해봐요. 열심히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요. 놀고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유치원스러운 이야기는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한 가지 일을 힘들지만 뭉치기도 편리하지도 그리고 유익하지도 않을지 모르는 그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이 채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응? 네, 하나님은 공평하게 서로를 다 일시키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누군가가 소외되기를 원치 않으셔서 그런 것도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김정영 목사를 사랑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제 삶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소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제가 그렇다라면,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이 동등하게 여러분들 눈을 마주치고 손을 포개고 발을 맞대고 같이 걷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인도하고 있는 굉장히 귀중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효율로 따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요. 반대로 그 증거는 하나님이 저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길지 아닐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할 줄 아는 거 뭐예요?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그럼 쓸모없네. 중등부 나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각자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관심 갖는 일에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이었으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몇 명 잘하는 사람만 싹싹 불러다가 그에 맞는 대로 일 막 처리하시키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칭찬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주면 돼요. 실제로 조직사회에 효율을 따질 때 상벌 제도가 제일 최고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예요. 근데 교회는 그걸 채택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무리 유익하고 교회를 생존시키는데 더 현명하고 더 효율적이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 방법을 채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교회에게 주지 않으셨거든요. 동시에 하나님은 직접 그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이냐, 얼마나 유익하냐, 얼마나 쓸모있느냐라고 말한다라면 여러분들을 다 떠나서 저는 하나님께 쓸모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또다시 성령을 보내서 계속해서 믿게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한 교회가 사랑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될 이유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치원에서 얘기하듯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뭘 표현하는 거냐면 바로 관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방식으로요? 그 사람의 방식으로요. 여러분 여기 계신 선생님들 눈 감아주세요. 여기 계신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 눈 감아주세요. 결혼을 하지 않으신 선생님들 눈 뜨고 계셔도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고개를 까딱까딱 해주세요. 아니라면 도리도리 해주시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를 모르겠는 사람 고개를 저어보세요. 네, 한 명도 그래요. 그렇구나.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잔소리를 싫은 사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고마워요. 네, 격하네요. 아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선생님들 눈 떠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님의 잔소리는 사랑을 부모님의 방식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주거든요. 그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이 왜 관심이 필요한 줄 아세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그 사람의 방식으로 주기 위해선 관심을 갖고 관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중등부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이 중등부가 관심이 있으신가요? 옆에 있는 친구 외에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도 될 우리를 관심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유치원처럼 사이좋게 지내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어렵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서로가 하나 되어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일하는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을 걷게끔 하십니다. 오늘 선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표현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중등부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가 드러나야 해요. 왜냐하면 이 중등부가 유지되기 위해서 목사님이 교회에 가서 안 혼나기 위해서 No.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방식을 주셨어요.
이제 그 방식대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와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익숙해져야 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도이기 때문이죠. 성도가 아니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 없습니다. 등급 먹여서 밑에 있는 하위 등급을 버리면 돼요. 손절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과 또한 이 중등부 생활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사람을 소비하지 않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 삶의 모든 순간들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중등부 성도들 각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관심으로 표현하며 서로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성장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맘다에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우리 여러분들만 온 맘 다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이 예물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돈이 아니라 교회에 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오니 주님 이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담은 이 예물에 축복하시고 또한 이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견인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여 교회의 그 어려운 방법을 쫓아 따라가며 익숙해지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중등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